웹스퀘어 퍼블리싱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배웠던 테이블 레이아웃, 그리드 뷰를 다시 한번 그려보고 실습을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XML을 생성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어 창에서 화면과 같이 새로운 XML 파일을 생성해줍니다. 프로젝트 폴더에 우클릭 후 New 웹스퀘어 페이지를 선택해주세요. 파일 네임은 샘플로 입력 후 피니쉬를 눌러주세요. 화면과 같이 XML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테이블로 검색을 하시면 테이블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을 선택해주세요.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설정 후 OK를 눌러주세요. 생성창에서 필요한 형태로 설정 후 OK를 눌러주세요.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TH입니다. 더블 클릭하여 뜨는 수정창에서 width 값을 조정해도 되지만 화면과 같이 아웃라인 뷰에 있는 콜그룹을 사용하여 width 값을 수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그룹과 세 번째 콜그룹을 선택하시고 스타일 뷰에 있는 기본 설정된 width 값 25%를 100픽셀로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콜그룹을 선택하시고 스타일 뷰에 있는 width 값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th는 100픽셀로 고정이 되었고 td는 가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화면과 같이 th를 선택하신 후 엔터를 치시면 수정창이 열립니다. 타이틀이란 텍스트를 입력 후 OK를 눌러주세요. 화면과 같이 th의 텍스트가 적용되었습니다. td에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인풋을 검색 후 인풋 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td가 잘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후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 후 OK를 눌러주세요. 이어서 하단에 있는 TD를 선택하신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해당 창은 퀵 툴바라고 합니다. 맨 윗줄은 선택된 위치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한테 이동할 것인지, 부모로 갈 것인지, 자식으로 갈 것인지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10개는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후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풋박스를 선택하신 후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OK를 눌러주세요. 이어서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후 이번엔 첫 번째 줄의 두 번째인 부모로 이동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선택된 컴포넌트가 인풋박스에서 TD로 옮겨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아래의 TD로 이동하여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 퀵 툴바를 열어주세요. 이번엔 셀렉트 박스를 선택해주세요.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 후 OK를 눌러주세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화면과 같이 부모로 이동 후 다른 TD로 이동해주세요. 이렇게 퀵 툴바를 활용하면 마우스의 사용 없이 컴포넌트 간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엔 인풋 캘린더를 선택 후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 및 OK를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퀵 툴바를 활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컴포넌트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하나씩 선택하여 추가할 수도 있지만 퀵 툴바를 활용하여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앞서 배운 퀵 툴바를 활용하여 TD에 다른 컴포넌트들을 넣어보세요.
퀵 툴바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을 선택하고 어댑티브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프로퍼티에 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테이블을 선택하면 테이블 속성들이 표시됩니다. 키를 클릭해 보시면 정렬이 달라집니다. 알파벳 순이라던가 그룹으로 변경되는데 마찬가지로 값도 클릭해 보시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키를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시고 상단에 보이는 어댑티브 속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댑티브를 선택 후 레이아웃으로 선택합니다. 적응형 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스레스홀드는 60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빨간 단추를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해상도를 조정해 보면 아까 600에서 어댑티브 기능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댑티브 기능을 쓰면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TTB 클래스만 들어가 있다가 600으로 바뀌면 WTTB 옆에 WTTB underbar adaptive underbar layout 클래스가 추가됩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그리드 뷰를 그려볼게요. 팔레트에서 그리드를 검색합니다. 그리드 뷰 선택하시고 기준 개체의 마지막 자식 노드로 추가합니다. 불러와 보시면 헤더 하나, 바디 하나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데이터 컬렉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신규에서 데이터 리스트를 추가합니다. 행 삽입 클릭. 데이터 탭으로 이동합니다. 유즈 데이터 꼭 선택하시고 행 삽입 클릭. 디자인 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드를 선택하시고 아웃라인에 있는 헤드 탭 클릭. 방금 생성한 데이터 리스트가 보입니다. 데이터 리스트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그리드 위에 놔줍니다. 생성창이 뜨는데 옵션에 신규 생성이라고 선택하시고 OK 클릭.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로 스크롤바와 세로 스크롤바가 있는 그리드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스크롤바를 없애 보겠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그리드 뷰를 선택한 다음 프로퍼티에 가서 오토핏 속성을 올 컬럼으로 세팅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 일단 가로 스크롤바는 없어졌네요. 화면을 채우기 위해 하이드 값은 남겨두고 위드 값을 삭제해 줍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가로 스크롤바 없이 100%로 차게 됩니다. 일단 테이블을 지워볼게요. 이때 첫 번째 헤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더는 주소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드를 보시면 모두 동일한 위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토핏을 선택할 때 올 컬럼이란 값을 넣어줬는데 이번엔 라스트 컬럼을 넣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확인. 그러면 마지막 컬럼만 위드 값이 늘어나서 100%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땐 올 컬럼으로 세팅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소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보통 주소는 입력값이 많기 때문에 위드 값을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럴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위드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70픽셀이란 말이 아니라 소스로 가서 확인해 보면 컬럼 모두가 70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70을 1이라고 생각하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주소는 이 3배 값인 210이라고 입력해보고 선택은 체크박스 하나만 들어갈 거라 위드 값이 반만 필요할 것 같네요. 35라고 입력하고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드 값이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컬럼의 인풋 타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프로퍼티에서 인풋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인풋 타입이 나옵니다. 기본 값은 모두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컬럼 하나를 선택하고 인풋 타입 밸류 값을 체크박스로 선택하고 옆에 컬럼으로 이동해서 인풋 타입을 링크 다음은 버튼 더블 클릭해서 레이블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디오. 다음은 셀렉트. 다음은 캘린더.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 그러면 무언가 값이 들어갔습니다. 타입별로 컴포넌트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셀렉트 박스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 창에서 아이템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 컬럼이 보기에는 텍스트처럼 보이나 더블 클릭하면 셀렉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캘린더도 더블 클릭하면 캘린더 아이콘이 나와서 인풋 캘린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셀렉트와 캘린더 컬럼을 동시에 선택하고 프로퍼티에서 키값을 뷰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뷰 타입 속성이 나오는데 값을 아이콘으로 변경해 줍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아이콘들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프로퍼티에서 로우넘이라고 입력해 봅니다. 로우넘 비저블을 트루로 변경하고 로우넘 위드를 50 로우넘 헤더 밸류를 NO라고 입력해보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보면 행번호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우 스태터스 값을 변경해보겠습니다. 로우 스태터스 비저블은 트루로 로우 스태터스 위드는 50으로 로우 스태터스 헤더 밸류는 상태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로우 스태터스는 각 행의 상태를 별도의 컬럼의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기능인데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값을 입력할 때마다 상태에 수정이 되었다고 아이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우넘과 로우 스태터스 위치는 바꿀 수 없고 이 상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퍼티에서 픽스를 입력해 픽스 드로우를 확인해 볼까요? 픽스 드로우에 2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고정 컬럼이 세팅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각각의 컬럼에 인풋 타입을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퍼티에서 직접 인풋이라고 검색해서 변경하셔도 되고 컬럼 선택 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선택하여 넣으셔도 됩니다. 각각의 컬럼의 인풋 타입을 변경해서 넣어보시고 아까 100%를 맞추기 위해 AutoFit이라는 걸 사용했죠. 오토핏을 사용해서 100%로 찰 수 있게 사용해 보세요. 로우넘과 로우 스태터스로 3개 세팅하시면 되고 로우 스태터스도 이렇게 3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팔레트에서 탭을 검색하겠습니다. 탭 컨트롤 선택하시고 기준 개체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 그 다음에 탭 버튼을 추가해서 버튼을 만들어주시고 값도 탭 1, 탭 2, 탭 3 넣어서 저장해서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탭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탭은 컨텐츠 페이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탭으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 내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탭을 활용해서 레이아웃을 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클로저블을 검색해서 True로 설정합니다. 레이아웃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메뉴를 누를 때마다 탭 버튼을 생성하면서 화면을 여는데 이럴 때는 닫는 기능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탭 버튼에 클로저블 기능을 넣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탭이 이렇게 많아졌을 경우 이 범위를 넘어가는 버튼을 하단으로 넘겨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탭 스크롤의 속성을 이용합니다. 탭 스크롤을 True로 설정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좌우의 버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들 때 이러한 기능도 추가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도구에서 보면 탭 버튼의 위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버튼인데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드 값과 라이트 값이 보이시죠? 그래서 보통 좌우측으로 버튼을 나누기보다는 왼쪽에 있는 버튼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포지션을 잡아서 이걸로 위치를 오른쪽으로 보통 위치합니다. 탭 버튼은 요 정도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서 New Web Square 프로젝트 프로젝트 네임을 edu이라고 입력하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주세요. 본인이 제공받으셨던 파일 중에 실습자료 폴더 w5-edu 가셔서 모두 선택하고 복사해주세요. 웹스퀘어에서 새로 생성한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해주세요. 방금 복사한 폴더와 파일이 들어갑니다. XML 폴더를 열어서 새로운 XML을 추가해 볼게요. 웹스퀘어 페이지 클릭. 파일 네임을 샘플 XML이라고 입력하고 피니쉬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XML이 생성됐습니다. 새로 생성한 프로젝트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 맨 하단의 프로퍼티스 클릭, 맨 하단에 있는 웹스퀘어 여시면 컨텍스트 루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컨텍스트 루트가 이렇게 프로젝트 명으로 생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루트만 남기고 삭제하겠습니다. 저희가 CSS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로를 맞추려고 지워준 겁니다. Apply and Close를 눌러주세요. CM 폴더를 열면 CSS 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 두 개의 CSS가 있습니다. all.css와 content.css 두 개가 있는데요. 동시에 선택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디자인 뷰에 가져다 놓습니다. 소스 탭으로 이동하셔서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all.css와 content.css가 임포트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하시고 디자인 뷰로 돌아옵니다. 어떤 페이지를 실습하냐면 XML 하단에 있는 템플릿 1.xml을 열어보세요. 먼저 브라우저로 확인해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화면을 줄여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컨텐츠 페이지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영역도 있고 우측에 버튼 영역, 검색 영역, 소타이틀, 테이블, 이렇게 TD 안쪽에 다른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죠. 하단에 보면 그리드와 페이지 리스트, 전체 제어 버튼 등이 보입니다. 이런 페이지를 실습해 볼 건데요. 일단 CSS와 이미지는 준비를 해서 제공했고, 아까 붙여넣기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실습할 항목은 아웃라인 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룹 안쪽에 각각의 그룹도 있고 페이지 리스트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각 요소들, 예를 들면 타이틀을 찍어보시면 텍스트 박스가 선택되는데요. 타이틀은 텍스트 박스로 만들어졌고 각각의 버튼들을 클릭해 보시면 트리거로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룹은 div로 파싱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div로 html을 짜는 기능을 대신하는 게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블럭처럼 쌓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페이지 코딩을 할 때는 디자인 뷰에다 팔레트에서 컴포넌트 선택을 하여 그리는 것도 있지만 디자인 뷰는 화면에서 그리는 걸 확인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는 아웃라인 뷰를 이용해서 화면을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 뷰를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아웃라인 뷰에 들어간 컴포넌트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샘플.xml 다시 여시고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템플릿 1을 먼저 보시면 바디 아래쪽으로 그룹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룹 옆에 서버 언더바 컨텐츠는 클래스입니다. 그룹을 하나 만들고 클래스를 복사해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클래스는 Ctrl-C에서 복사하시고 샘플.xml에다 팔레트에서 GR로 검색하시면 그룹이 나옵니다. 레이어 온용 컴포넌트라고 나오는데요. 그룹을 선택하시고 바디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죠.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OK 눌러줍니다. 스타일 뷰에 있는 위드, 하이트는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로 가서 클래스에다 방금 복사한 서브 언더바 컨텐츠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외곽에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타이틀 영역을 그려볼게요. 타이틀 영역을 열어봤더니 화면 타이틀이라고 써있는 타이틀 영역은 텍스트 박스로 만들어졌고 그룹 하나에 트리거 3개, 각각의 버튼들은 트리거로 만들어져 있고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감싼 형태 그리고 텍스트 박스와 버튼 그룹을 하나로 감싼 형태의 그룹입니다. 이것까지 구조를 맞춰보고 클래스를 하나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샘플.xml로 돌아와서 팔레트에서 그룹을 선택하시고 기준 개체가 지금 바깥에 있는 그룹이 선택되어 있죠.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OK. 위드 하이트는 삭제하시고요. 다시 그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박스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넣는데 레이블을 화면 타이틀이라고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위드 하이트를 삭제해주세요. 텍스트 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GR을 검색해서 그룹을 하나 더 넣습니다. 기준 개체 뒤에 추가 OK. 위드, 하이트 삭제하시고 그 그룹 안쪽에 트리거 3개를 넣을 거예요. 트리거를 선택하시고 기준 개체 첫 번째 자식 노드로 레이블엔 인쇄라고 입력하여 만들어줍니다. 위드 하이트는 삭제하시고요. 여기서 복사 Ctrl-C, Ctrl-VV에서 두 개 더 만들어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도움말, 즐겨찾기 넣어주세요. 구조만 일단 맞춰놨습니다. 이제 클래스를 복사해서 가장 외곽에 있는 그룹에 PGT박스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텍스트 박스에 붙어 있는 PGT 언더바 TIT 복사해서 텍스트 박스 클래스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트리거를 보시면 BTN 언더바 CM 클래스가 공통으로 붙어 있고 하나씩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클래스의 공백을 이용해서 클래스가 두 개씩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사해서 하나씩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저장하고 그리고 트리거를 감싼 그룹의 클래스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주세요. 갱신 버튼, 화면에 있는 이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작업해주세요. 그래도 반영이 안 됐다면 F5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타이틀 영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좌측에 타이틀 영역이 있고 우측에 버튼 3개가 놓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이 타이틀 영역은 텍스트 박스로 만들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 버튼은 트리거로 만들면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 영역은 만들어졌고, 이번에는 검색 영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 영역을 만들기 전에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 그룹 안쪽에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있고, 첫 번째 그룹에는 테이블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그룹에는 트리거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의 구조를 먼저 맞춰 보겠습니다. 타이틀 영역을 선택하시고 팔레트에서 GR로 검색하셔서 그룹을 하나 넣고요. 컨테이너성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룹을 선택하시면 매번 마지막 자식 노드로 넣을 거냐고 묻게 되는데요. 우리는 타이틀 영역 뒤쪽으로 그릴 것이기 때문에 기준 객체 뒤에 추가라고 선택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위드 하이트는 삭제해 주세요. 빈 그룹 두 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룹을 선택하고 아웃라인에서 붙여 넣어주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이런 형태로 빈 그룹을 만들어서 안쪽에 넣어줬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선택하고 이번엔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팔레트에서 TAB라고 검색하시면 테이블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기준 객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6열 1행짜리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아까 트리거 하나가 들어가 있었죠. 팔레트에서 TRI라고 검색하시고 트리거, 기준 객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넣을 건데 라벨은 조회로 넣고 OK를 눌러줍니다. 위드, 하이트는 삭제해주세요. 이렇게 구조를 먼저 맞춰줬습니다. 템플릿 1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맞춰주겠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클래스가 붙어 있는데 복사해 보겠습니다. 가장 외곽의 그룹에는 SH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합니다. 클래스는 정확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테이블을 감싼 그룹에는 SH박스 언더바 이너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테이블을 보시면 다른 컴포넌트와 다르게 테이블을 처음 생성할 때 W2TV라는 클래스가 붙게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클래스 옆에 TV라는 클래스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전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버튼 영역에 클래스 btn 언더바 sh박스 복사해서 트리거를 감싼 그룹에 넣어주시고 트리거에도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둘 다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각각의 th에다 엔터 쳐서 조회 조건 1, 조회 조건 2, 조회 조건 3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에 가서 콜그룹 편집해 보겠습니다. THTD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 선택으로 TH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 뷰에 들어가 있는 위드 값이 16.67%라고 들어가 있는데 90픽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짝수코를 선택하신 다음 위드 값을 삭제하겠습니다. 첫 번째 TD에는 인풋, 두 번째 TD에는 인풋 캘린더, 다음에 물결, 인풋 캘린더 순으로 되어 있는데 스팬 컴포넌트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TD에는 인풋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들어간 앵커로 그렸습니다. 기억하시고 TD, 스페이스바 눌러서 인풋,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OK. 두 번째 TD 인풋 캘린더 선택하시고 OK. 위드 값은 110으로 조정하고 두 개 복사해서 넣으신 다음에 두 번째 인풋 캘린더 선택하시고 스팬 기준 개체 앞에 추가하고 물결 OK. 세 번째는 앞에 그렸던 인풋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앵커 그려보죠. 레이블에 조회라고 입력하고 위드, 하이트는 삭제해줍니다. 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들어있는 클래스 선택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조회 영역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타이틀 영역을 그려보겠습니다. 아웃라인 뷰가 처음에 웹스퀘어를 접하시면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눈에 익숙하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시면 화면 타이틀이라고 붙어있는 소타이틀은 텍스트 박스로 그려져 있고 그룹으로 한번 감싼 형태입니다. 상단에 있는 페이지 타이틀 만든 것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대신 트리거를 감싼 그룹만 없는 형태입니다. 복사에서 SH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 뒤에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버튼 3개가 들어간 그룹은 없애주시고요. 클래스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 그룹의 DF 박스 복사해서 클래스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팔레트에서 새로 그룹을 그리고 팔레트에서 텍스트 박스 새로 그려서 만들 수도 있지만 아웃라인 뷰에서 비슷한 유형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 편집하는 식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소타이틀까진 만들어졌고 이번엔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테이블과 바깥의 그룹으로 감싸진 형태입니다. 디에프박스 선택하시고 팔레트에서 GR 검색하신 다음에 빈 그룹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기준 객체의 마지막 자식 노드가 아니고 뒤에 추가로 해서 OK. 위드 하이트 삭제해 주시고요. 그 그룹의 테이블 TAB라고 검색하셔서 테이블 레이아웃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 객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OK. 사열 4행짜리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구조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클래스명을 복사하겠습니다. 테이블을 감싼 그룹과 그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복사해서 똑같이 붙여 넣어줍니다. 테이블을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룹 선택해서 클래스 붙여 넣어주고 테이블 두 개의 클래스가 있죠?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안쪽에 직접 텍스트를 넣어도 되지만 텍스트 박스를 넣어줬습니다. 항목 타이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이 원래는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컴포넌트라서 그룹의 태그 네임을 넣어서 TH나 TD로 변경시킨 거고 TH도 마찬가지로 그룹 컴포넌트를 활용했기 때문에 안쪽에 다른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팔레트에서 텍스트 박스를 검색하셔서 항목 타이틀이라고 넣고 위드, 하이트는 삭제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TH의 콜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콜 그룹 열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콜 선택하고 위드 값은 100px. 두 번째와 네 번째 선택하고 위드 값 삭제합니다. 첫 번째 TD의 인풋과 트리거 4개가 있네요. 보시면 서치라는 버튼 돋보기, 플러스, 마이너스 트리거가 있는데 아까 돋보기 모양의 버튼은 앵커로 만들었었고 이번에는 트리거로도 만들 수 있네요. 첫 번째 TD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인풋을 첫 번째 자식 노드로 OK.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트리거 선택하시고
기준 개체 뒤에 추가, 똑같이 서치라고 넣어주시고. 위드하이트는 삭제.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추가. 마이너스는 삭제라고 레이블을 입력해보죠. 한 개 붙어있는 클래스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보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에는 btn 언더바 서치 타입 02가 들어가 있네요. 플러스에는 addRow라는 클래스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마이너스에는 delRow라고 클래스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똑같이 input과 돋보기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는 input, span, input, span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라디오와 체크가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캘린더, 약간 연노랑색으로 들어가 있죠. 필수란 뜻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늘색으로 다르게 되어 있죠. 여기도 필수입니다. 필수일 때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 보시면 ast라는 클래스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똑같이 eth를 선택하시고 클래스 ast라고 입력해 보죠. 이렇게 했더니 하늘색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에 들어간 텍스트 박스 복사해서 다음 th에 붙여 넣어주세요. 마지막 행을 보시면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th와 tg를 선택하고 좌측 상단에 보시면 합해져 있는 듯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병합하는 아이콘입니다. 눌러주시면 병합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텍스트 에어리어가 들어갔었습니다. 아까는 테이블 안쪽에 퀵 툴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TD 안쪽에 컴포넌트를 생성해봤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퀵 툴바에 없기 때문에 팔레트에서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검색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기준 개체의 마지막 자식 노드로 OK. 위드 값은 100%로 넣어보죠. 이렇게 여러분이 실습 속도를 못 따라올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각각의 비어있는 TD에다가 템플릿 1에 있는 파일을 참고하셔서 컴포넌트를 하나씩 넣어보세요.
테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그 하단에 있는 소타이틀과 우측에 세 개 버튼을 다시 그려볼게요. 구조를 보시면 아까처럼 텍스트 박스를 감싼 그룹이 있고 우측에 버튼 3개는 트리거 형태로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소타이틀을 아웃라인 뷰에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복사. TV 박스 선택하셔서 뒤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신 다음 상단에 트리거 3개가 있었는데요. 맨 상단에 있는 트리거를 감싼 그룹을 복사하셔서 붙여 넣어주시고요. 클래스와 라벨만 변경하겠습니다. 조회, 입력, 삭제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클래스명이 모두 btncm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변경해 주겠습니다. 트리거 3개를 감싼 그룹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fr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복사해서 그룹 선택하고 클래스명도 체인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드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드도 그룹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샘플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그렸던 그룹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빈 그룹을 넣어줄게요. GR로 검색해서 그룹, 기준 개체 뒤에 추가, OK. With height는 삭제합니다. 그룹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드 뷰 검색해서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OK. 눌러주시고 위드 값은 삭제해주세요. 데이터 컬렉션에 와서 데이터 리스트 추가를 클릭. 행삽입을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유즈 데이터 체크하시고 행삽입해주세요. 다시 디자인 뷰로 돌아온 다음 아웃라인에 있는 헤드 탭을 열어서 방금 만들어진 데이터 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 옵션을 신규 생성으로 변경하여 OK 눌러주세요. 디자인 탭으로 이동해서 보시면 이렇게 구조는 맞춰졌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도 복사해서 그리드를 감싼 그룹에 넣어주시고요. 그리드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도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템플릿 1.xml의 헤더 하나를 선택해보시면 하이트가 27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우리도 헤더 하이트가 지금 20픽셀로 되어 있는데 27픽셀로 변경해줍니다. 바디는 25로 되어 있네요. 동일하게 바디도 25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템플릿 1에 보시면 번호하고 상태가 있습니다. 로우넘과 로우 스테이터스를 넣어보죠. 그리드 선택하시고 프로퍼티에서 로우넘 입력. 로우넘 비저블 트루. 로우넘 위드 50. 로우넘 헤더 밸류를 번호로 넣겠습니다. 로우 스테이터스 마찬가지로 로우 스테이터스 비저블은 트루로 로우 스테이터스 위드는 50 로우 스테이터스 헤더 밸류는 상태를 넣어주세요. 저장하신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F12를 눌러보시면 그리드 영역은 잡혀있긴 하나 그리드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웹스퀘어로 돌아와 그리드를 선택하세요. 정확하게 아웃라인에서 그리드를 선택해주세요. 프로퍼티에서 오토핏 올 컬럼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하실 때 처음 사용하시니까 간혹 저장을 안 하고 왜 반영이 안 되지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웹스퀘어로 돌아오셔서 탭에 보시면 파일명 앞에 조그맣게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있으면 저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별이 없어집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해주세요. 그러면 가로로 100%로 차게 됩니다. 새로 스크롤바도 없애볼까요? 그리드 다시 찍고 프로퍼티스 맨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비저블 로우 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이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 그러면 새로 스크롤바도 없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이번에는 페이지 리스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드 하단에 페이지 리스트가 있죠? 그리드를 감싼 그룹을 선택하시고 팔레트에서 페이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페이지 리스트가 나옵니다. 페이지 리스트를 선택하시고 기준 개체의 뒤에 추가해서 OK를 누릅니다. 이것을 그룹으로 감싸 보겠습니다. 자, 감싸는 방법은 팔레트에서 그리드를 그린 다음에 빈 그룹 안쪽에다가 페이지 리스트를 드래그하여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라인에서 페이지 리스트를 선택한 다음 단축키로 컨트롤 G를 하시면 페이지 리스트가 그룹에 감싼 형태로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듈을 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G를 하시면 선택된 모듈이 그룹핑이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 리스트를 그룹으로 감쌌고 페이지 리스트를 선택하고 위드 값을 삭제해 주세요. 그러면 가운데로 가죠? 다시 페이지 리스트에 붙어 있는 클래스 더블 휴 언더 바피지 리스트라고 써 있는 클래스를 복사해서 방금 생성한 페이지 리스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버튼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template.xml로 돌아와서 id 값을 복사해서 페이지 리스트의 id에 붙여넣습니다. 다시 template.xml로 와서 소스창으로 갑니다. 스크립트로 가시면 온페이지 로드 쪽에 값이 있습니다. 세카운트 백을 복사하셔서 샘플의 동일한 위치에 넣어줍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페이지 리스트까지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 리스트 하단에 버튼 5개가 있습니다. 버튼 그룹 박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의 그룹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안쪽에는 5개의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거 구조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클래스까지 다 넣어서 한번 완성시켜 보세요.
페이지를 모두 완성해 보셨죠? 처음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익숙해지시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페이지를 실행해 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죠. 이 페이지에 보이는 모든 폰트의 사이즈를 3픽셀씩 키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연습을 하는 이유는 XML을 새로 본인이 작업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파일을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페이지에 들어있는 컴포넌트에 어떤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지 또는 그걸 어떻게 변경하는지도의 연습을 하기 위해 실습하겠습. 먼저 개발자 도구에서 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화면 타이틀을 찍어보시면 content.css 안쪽에 이 클래스 폰트 사이즈가 16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웹스퀘어 돌아온 다음에 content.css를 열어서 Ctrl F를 눌러 찾아봅니다. 보시면 이 클래스를 찾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폰트 사이즈 16픽셀을 19로 변경하고 저장한 다음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커진 것 같은데 개발자 도구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방금 이 클래스의 폰트 사이즈가 19픽셀로 변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쇄라고 쓰여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보면 두 개의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btncm과 icprt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content.css 요 클래스에는 백그라운드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btncm을 봤더니 폰트 사이즈가 12픽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ontent.css에 있는 btn_cm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복사를 해서 content.css에서 찾습니다. 찾아서 폰트 사이즈를 12픽셀을 15픽셀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버튼이 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영역도 해보겠습니다. 조회 조건 1. 이라고 쓰여 있는 th의 폰트 사이즈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봅니다. 바디 쪽에 있는 폰트 사이즈가 어디에 적용되어 있는지 찾아봅니다. 바디 쪽에 있는 예의 숫자를 늘려봅니다. 올.css에 있는 요 클래스를 찾아서 폰트 사이즈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여섯 번째 줄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여섯 번째 줄로 가서 찾아보면 폰트 사이즈가 12픽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얘를 15픽셀로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에 들어가 있는 폰트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컨텐츠.css 이 클래스 안쪽에 폰트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 있다고 하니
아홉 번째 줄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텐츠.css의 아홉 번째 줄에서 15픽셀로 변경한 후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요소를 개발자 도구로 찾아서 컨텐츠.css 또는 올.css의 폰트 사이즈를 3픽셀씩 키워서 페이지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페이지에 있는 백그라운드라든지 보더 컬러의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영역을 한번 개발자 도구로 찍어보시면 컨텐츠.css 안쪽에 SHBox 클래스가 있고 백그라운드와 보더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하여 컨텐츠.css에다가 컨트롤 F에서 찾아봅니다. SHBox 안쪽에 백그라운드와 보더를 좀 더 진한 색상으로 변경해 줍니다. 보더도 진한 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티에치의 컬러를 흰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방금 수정했던 색상 코드 값들을 복사하여 붙여 넣어 줍니다. 넣어주시고 TH의 레이블 컬러 값도 흰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적용이 잘 되어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의 배경 컬러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거를 선택하니까 AST가 먼저 잡혔는데 우리가 AST가 아닌 TH 부분을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 TH는 백그라운드 요 부분을 같은 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텍스트는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보더 색상도 모두 다 검정 색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로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의 보더는 모두 검정색으로 바꿨고, TH의 배경 색상은 푸른 계열로 하고 폰트는 흰색으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찾아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의 컬러 코드 값들을 복사하여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202번째 줄에 복사한 컬러 코드 값, 백그라운드 값을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에 폰트 컬러도 흰색으로 변경해 줍니다. 흰색으로 바꾸니까 TD에 있는 것까지 흰색으로 바뀌니까 TH에만 따로 컬러 값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TH에만 컬러를 추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풋을 보시면 보더가 모두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검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한 같은 방식으로 개발자 도구로 찾아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와 그리드 헤더 바디에 있는 라인 버튼에 있는 보더, 이것들도 모두 검정색으로 변경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개발자 도구와도 친숙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에 어떤 클래스를 수정하면 수정이 되는구나라는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십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니핏을 배워보겠습니다. 스니핏은 사용자가 만들었던 XML 화면에 특정한 컴포넌트들을 별도의 XML로 저장해서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습을 해보면 스니핏이 어떤 방식인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스퀘어에 있는 모든 XML과 CSS를 닫아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New 웹스퀘어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edu3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Finish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제공해드렸던 실습 자료를 보시면 w5_edu_snippet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 내용을 확인하시고 w5_edu 폴더로 이동합니다. 폴더 내 파일을 복사해서 프로젝트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XML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New 웹스퀘어 페이지 샘플 XML이라고 입력해줍니다. 앞서 페이지 실습했던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보았습니다. XML이 열려있는데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여 프로퍼티스를 클릭합니다. 웹스퀘어에 컨텍스트 루트를 눌러 최상위 루트만 남긴 다음 Apply and Close를 눌러 닫아줍니다. CM 폴더를 열어서 CSS 두 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인클루드 시켜줍니다. 소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두 개의 CSS가 불러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해 주세요. 현재 화면에선 스니핏을 사용하기 위한 뷰어가 없습니다. 뷰어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스니핏이라고 입력하고 스니핏 웹스퀘어를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스니핏 윈도우를 드래그하여 스타일 옆에 붙여줍니다. 우측에 보시면 여러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아이콘이고, 두 번째는 밖으로 꺼내는 듯한 아이콘입니다. 임포트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생성창이 뜨게 됩니다. 브라우저로 스니핏을 불러오겠습니다. 제공한 폴더를 열어보시면 실습자료 w5_edu_snippet 보이는 내용을 다 불러오겠습니다. w5_edu_snippet 폴더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불러왔습니다. 우측에 Select All을 클릭하시고 체크를 확인한 다음 Finish를 눌러주세요. 불러와진 스니핏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0 화면 시작 클릭. 우측에 있는 1.1 스니핏을 클릭하시면 생성창이 뜹니다.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오케이. 01 화면 분할 클릭. 1.1 가변 2단 분할 클릭.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오케이. 1.2 가변 3단 분할 클릭. 계속 뒤에 추가하겠습니다. 1.3 클릭. 마지막 자식 노드로 넣지 마시고 뒤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스니핏 6개를 모두 그려주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분할 폴더 안에는 분할과 관련된 스니핏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 공통 폴더를 클릭하여 1.1 화면 상단 공통 영역 기준 개체 뒤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아까 화면을 그렸을 때 봤던 타이틀과 버튼 3개가 있습니다. 03 검색 영역도 확인해 볼게요. 1.1 기준 개체 뒤에 추가 1.2 뒤에 추가를 클릭해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니핏을 화면에 하나씩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폴더 내의 스니핏도 그려보세요. 스니핏을 모두 그려보셨나요? 이렇게 해보는 이유는 만약 내가 스니핏을 제작했다면 구조 파악이 빠르나 다른 사람이 만든 스니핏을 사용할 경우 내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 시작 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그려보고 내용을 알고 가면 수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템플릿 UXML을 이전에는 컴포넌트를 하나씩 생성해가며 완성했는데 이번엔 스니핏을 사용하여 빠르게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하는 걸 보시고 다음에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1.1 서브 공통 컨텐츠 영역을 그리고 02 1.1 화면 상단 공통 영역을 클릭합니다. 타이틀이 완성됐고요. 검색 영역 1.1 검색 영역을 뒤에 추가합니다. 04 1.2 기준 객체 뒤에 추가하고 테이블 1.2 기준 객체 뒤에 추가 서브타이틀 왼쪽 텍스트만 있었죠. 기준 객체 뒤에 추가해줍니다. 그리드, 그리드뷰 기본, 기준 객체 뒤에 추가. 그리고 페이지 리스트, 기준 객체 뒤에 추가. 그 다음 전체 제어 버튼, 3.1 기준 객체 뒤에 추가. 오케이 해주세요. 빠르게 화면을 완성했습니다. 저장하고 확인해 볼게요. 화면이 모두 완성됐는데 그리드에 데이터 리스트가 없어 바디 쪽이 비어 있고 페이지 리스트에 숫자도 없습니다. 스니핏은 바디 이하로만 저장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템플릿 1.xml의 스크립트는 바디 위쪽에 있습니다. 데이터 리스트도 바디 위쪽에 헤더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XML을 생성할 때 그리고 스니핏을 사용해서 화면을 그릴 때 XML마다 생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니핏은 바디 이하로만 저장이 됩니다. 스크립트를 동일하게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스크립트 안쪽에 넣어주시고 페이지 리스트에 아이디 확인해주세요. 데이터 컬렉션도 복사해보겠습니다. 템플릿 1.xml로 이동해서 헤드 탭에 데이터 리스트를 복사하고 돌아와서 동일하게 데이터 리스트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숫자도 나오고 바디 쪽도 나옵니다. 감이 오시나요? 스니핏은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 본인이 만든 걸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여 빠르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혼자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만들어 놓을 때도 있지만 편하고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 이렇게 컨테이너성 스니핏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시로 EDU3에 폴더 추가 09 페이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타이틀과 검색 영역 등 각 요소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번엔 스니핏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외곽에 있는 이 그룹을 선택하면 영역이 잡힙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더보기, 스니핏 등록을 선택합니다. 스니핏 설정창이 뜹니다. 스니핏 네임에 1조의 언더바 그리드라고 입력을 하고
설명글을 넣고 아이콘은 기본으로 세팅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페이지 하나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스니핏을 만들 수도 있지만 큰 단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스니핏을 새로운 XML을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니핏을 활용하기 위해 올 CSS와 컨텐츠 CSS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조회 그리드 스니핏을 기준 개체 첫 번째 자식 노드로 OK. 방금 만든 스니핏을 페이지로 불러와 보았습니다. 필요 없는 요소를 빼기도 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조회하고 그리드만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요소는 빼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회하고 타이틀만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컴포넌트는 삭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스니핏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더보기, 스니핏 등록 이 조회 테이블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에 방금 만든 스니핏을 그려봅니다. 잘 그려지네요. 이렇게 큰 단위로 스니핏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너무 조각조각 따로 만들게 되면 만드는 사용자도 힘들고 쓰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스니핏을 만들 때는 여러 사람이 만들기보단 공통 퍼블리셔가 스니핏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퍼블리셔는 스니핏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쉽게 이해 가능한 이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단위로 만들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니핏 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측 버튼 중에 이 버튼은 임포트 시키는 버튼이었고 이번에는 방금 만든 스니핏을 같이 묶어서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익스포트 눌러서 창이 뜨면 Select All을 눌러줍니다. 내보낼 위치를 지정해줘야 하는데 여기선 바탕화면에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프로젝트명으로 폴더 하나가 생성이 됐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만들었던 스니핏까지 내보내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니핏을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스니핏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실습으로 템플릿 2, XML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스니핏을 이용해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XML을 하나 생성하고 이름을 샘플2라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SS 두 개를 드래그 앤 드랍하여 XML에 임포트 시켜주시고 저장해 주세요. 스니핏에서 00을 클릭하시면 1.1 서브 공통 컨텐츠 영역이 있죠. 여기서부터 OK 하신 다음에 이 안쪽으로 보시면 2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2분할, 3분할 등 분할도 맞춰가며 페이지를 스니핏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니핏으로 템플릿 2 XML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 시간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메타 태그는 어떻게 추가하나요? 메타 태그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상단의 윈도우 메뉴 안에 프레퍼런시즈 메뉴 클릭하시면 왼쪽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웹스퀘어 메뉴 들어가시면 엔진 모디피케이션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엔진 모디피케이션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엔진 리소스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셀렉트 박스 선택하고 웹스퀘어 HTML을 선택해 주세요. 해당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의 HTML이 로드되고 예제로 헤드 안에 뷰포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적어놓은 메타 태그를 복사한 후에 헤드 밑에 붙여넣기 하시면 메타 태그가 출력됩니다. 어플라이 앤 클로즈를 눌러주시고 저장한 다음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에서 헤드 밑에 방금 추가했던 뷰포트가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스크립트는 어떻게 추가하나요? 스크립트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ML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들어있는 폴더를 열어서 해당 JS 파일을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디자인 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소스 탭의 헤더 구문 사이에 방금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했던 JS 파일이 링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컴포넌트들의 공통 속성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컴포넌트 공통 속성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는 그리드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뷰 속성 중에 순번을 추가하는 속성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넘 헤더 밸류, 로우넘 비접을 로우넘 위드 값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소스에 있는 속성들을 복사한 다음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놓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프로퍼티 메뉴에 들어갑니다. 웹스퀘어 메뉴 아래 엔진 컨피규레이션 메뉴에 들어갑니다. 창을 확대해서 그리드 뷰 컴포넌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상단에 그리드가 있고 하단에 그리드 뷰가 있는데 그리드 같은 경우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그리드 뷰 속성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속성명을 먼저 복사하고 그리드 뷰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로우넘 헤더 밸류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밸류는 번호를 넣어줍니다. 다음, 로우넘 비접을 속성을 아래에 붙여넣고 밸류는 true로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로우넘 위드 속성을 아래에 붙여넣고 밸류는 위드 사이즈 50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하고 하단에 apply and close를 해주면 XML의 전체 그리드에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오늘 교육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등록 및 수료증 요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기능 당일 강사님이 따로 알려드립니다.